턱관절 환자한테 양압 권유하고 비보험 재료 권해서 치료 수가 올리고 살릴 수 있는 치아 뽑아서 임플란트 시키고 환자 눈탱이 치는 게 원장님 특기시잖아요. 뭐? 눈탱이? 원장님 같은 의사들 때문에 치과가 과잉진료 소리를 듣는 거예요. 야, 너 말 다 했어? 남의 돈 받아 처먹는 주제에 어디 혼자 양심적인 척을 해? 네 월급은 뭐 땅 파면 나오는 줄 아니? 말은 바로 하셔야죠. 제가 원장님 월급 벌어다 드리는 거죠. 여기 원장님 보러 오는 환자가 어디 있어요? 이게 미쳤나? 의사 자격증이 아직 잉크단 말인 게 어디 와서 하극상이야? 나의 의술을 양심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베풀겠다.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히포크라테스 선서요. 기억은 합니까? 아주 너 같은 것도 의사라니. 아주 그 양반이 무덤에서 뛰쳐나오시겠다.